네,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3%대 진입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정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올해 3%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는데요. 관련해 자세한 얘기 세종시에 있는 아주경제 백운득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백 기자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3%대 진입 가능할까요? 네, 현재까지는 각종 지표나 분위기를 볼때 지난달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정부에서 확신을 갖고 대응하는 분위기인데요. 올해 반도체 분야의 수출 호조가 경제 성장률 상승에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.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이 전분기 대비 1.4% 증가했는데요. 이는 0.6%를 기록했던 2분기의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. 산술적으로 따져도 한국 경제가 4분기에 0%에 머물러도 올해 성장률은 연 3.1%를 넘는 것입니다. 네, 지난해까지 저성장 기조에서 올해 3%대 진입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, 한국 경제 언제부터 2%까지 떨어진 건가요?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여파를 회복한 지난 2010년 6.5% 성장을 보이며 완전히 IMF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예.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 3.7%로 성장폭이 뚝 떨어졌죠. 이후 2012년 2.3%, 2013년 2.9% 등 2%대까지 낮아졌습니다. 2014년에 3.3%대로 3%대 성장률로 반등했지만 다시 2015년과 2016년에는 2년 연속 2.8%에 머무르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네, 해외 투자 기관들도 한국 경제 3% 진입 될 거다 이런 긍정적 신호 주고 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예. 문재인 정부가 세워놓은 3% 경제 성장률 실현 가능성에 해외 투자 은행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. 지난 3분기에 6년 반 만의 수출 실적 사상 최고치 발표와 함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역시 1.4%로 나타나자 국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지난달 말 기준 바이클래스, JP모건, 골드만삭스, 노무라, HSBC 등 9개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치가 3.0%로 나타났는데요.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. 네, 고용 문제라든지 변수들이 많긴 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경제신문의 백운득 기자였습니다.